박사님. 회장님께서 방금 전에 동공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깨어나신 거예요? 아직 말씀을 하시거나 움직이실 정도는 아닌데 일단 특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일단 올라와서 기다리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엄마야, 아빠 깨어나셨어, 현지야. 깨어나셨다고? 내 얘기 잘 들어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아빠 모시고 병실로 가있어. 회사나 정비서에 알리지 말고 올라가라고요. 이유 묻지 말고 그렇게 해요. 뭐야, 아버님 깨어나신 거야? 듣고도 몰라? 깨어나셨으면 이게 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여긴 어쩐 일이야? 일반 병실로 오셨다고 해서 왔어요. 회장님 깨어나셨다면서요? 방금 전에. 다행이에요. 엄마가 끓이셨어요. 챙겨 드시래요. 엄마가? 고맙다. 다유리가 어젯밤에 왔어요. 다유리가 왔다니, 아주 왔다는 얘기야? 모르셨어요? 어쨌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다유리 일은 오랫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할 말이 없다. 엄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빠는? 아직 안 올라오셨어. 같이 모시고 올라오라고 했잖아. 이 여자랑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김 박사님이 엄마 먼저 올라가 있으라고 했어. 뭐해? 주관자실 빨리 빨리. 현지야. 어디로 가셨어요? 입원실로 올라가셨어요. 거기 안 오셨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아니요. 다시 가보세요. 한참 됐어요. 병실로 다시 가보자. 당신 병실로 빨리 가. 왜 그래? 당신은 빨리 병실로 뛰라고. 아빠 어쨌냐고! 어디다 빼돌렸냐고! 제가 뺏은 증여!